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피드앤그로우 또 굉장히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할로윈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앤그로우의 바다에서도 할로윈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약간 챌린지성으로 도전하는 그런 맵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봐봅시다. 자, 이제 들어가면은 할로윈 맵. 오, 무려 할로윈 바다가 생겼습니다.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하드 고정이에요. 못 바꿔. 아니 그러면 하드면 얼마나 어렵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된 할로윈 맵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오케이. 오, 뭐야? 휴지 이렇게 써져 있네. 어, 저의 무덤이군요 여기가. 휴지. 일단 게임 방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불쌍하고 억울하게 생긴 물고기로 안 죽고 최대한 많은 사탕을 먹으면 됩니다. 자, 바로 앞에 시작하자마자 사탕이 하나 있죠? 이거를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안 죽고 최대한 많이 먹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저 물고기 뭐야?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막 있는데?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카라멜도 있고요. 막대 사탕. 맛있게 맛있게 사탕을 그냥 쭉쭉쭉쭉 먹으면 됩니다. 안 걸리고. 분명히 그냥 사탕을 먹게 두진 않겠죠? 와! 뭐야 방금 저거. 아니 왜 바다에서 좀비 손이 튀어나와. 아, 이제 아! 어, 저거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숨어. 이 님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바라쿠다인가 저거? 이게 보니까 새로운 스킨들을 총 사탕을 100개를 모으면은 열린다고 하거든요. 벌써 24개 모았는데요? 사탕 100개 모아가지고 새로 생긴 스킨들 다 얻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조금 동태를 살펴보죠. 딱히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거든요. 사탕 오케이! 먹고 빠져 쉴 틈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 너가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자, 39 오케이 괜찮아. 페이스 괜찮아요. 피해 점프. 지느러미가 불나도록 뛰어라. 오케이. 잠깐만 뭐야 저거 좀비 래퍼야? 엄마 점프. 그나마 얘가 속도는 빨라가지고 도망치긴 쉽네요. 사방팔방에 아주 그냥 흉폭한 물고기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파요. 자, 100개 아직 많이 멀어서 속도 충전한 다음에 한 번에 날라야 된다. 애들 튀어나오다 싶으면은 바로 뛰어야 돼. 이렇게 피해주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사탕 오케이 사탕 먹고 야 여기 파라코다 천국이다. 안돼 물리면 안돼. 제발 피해복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얘 상태 왜 이래? 야야 너 죽으려고 그러네 엄마. 자, 숨어서 피 좀 회복합시다. 부들부들 엄마 무서워 나. 아이씨. 자, 일단 피 회복은 했습니다. 자, 일단 사탕 한 번 쫙 하고. 아이고! 야, 여기 사탕 천국이다. 엄마. 너무 아파요. 무빙. 자, 58개. 아직 봐. 자, 무빙. 자, 무빙. 아! 아우!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이거? 먹어. 나이스 싹쓸이. 야 이거 내가 쫓기니까 짜릿한데요. 아! 아, 내 79! 좀 봐서 포디어. 아! 자, 치면서 이거 물고 먹고. 아, 피 회복 더 해야 돼요. 아직 이 정도로는 위험해. 아, 86개. 좀만 더 하자. 하! 14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10개만 더. 3개만 더 모으면 돼.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사탕! 제발!
여섯 개,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주세요. 두 개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아, 아. 아, 아, 두 개만 더 먹었으면 됐는데. 아! 자, 여기 완전 노다지네. 쭉쭉 먹자. 개가 쫓아오는데 괜찮아요. 개 정도는 어차피 느린 놈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쭉쭉 먹자고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43점까지 왔어요. 이거 사탕 100개를 모아야 새로운 업적이 달성이 돼가지고 스킨들이 나오거든요. 엄마야 엄마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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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야! 아 이제 일단은 바라쿠다만 안 걸리면 돼요. 아 바라쿠다 바로 만나버렸네. 허이 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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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이. 아 쟤는 좀 아니다. 쟤는 좀 많이 위험하다. 지금 어그로 오지게 끌렸어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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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난이도 이거 100개 어떻게 모으냐. 아 잠깐 일단 오케이. 이거 막대사탕 무조건 먹어야 돼. 쟤가 위험해 제일. 얘는 무조건 대피해야 되는데. 아,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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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피할 수가 없네, 진짜. 엄마, 막대사탕 나이스. 아이고 비싼 고기만 먹자. 먹고요. 카라멜도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어, 어 뭐야? 디옹. 이거 나이스인데. 들어와봐 멍충아. 나는 바닷속 안에 있다 이 자식아. 아, 자 움직여봅시다. 어. 어허! 어 이거 먹을 수 있나? 오! 자 유유자적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50개 나이스. 자 일단은 이 땅에 붙어있는 것들 싹 다 먹자구요. 나이스. 야 이런 개꿀버그가 걸리냐. 이거 이게 왠지 한번 바깥으로 나가면은 못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은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마무리하자고요. 헤헤. 어 막대사탕 좋아요 주세요. 사탕 4개. 오케이. 서프라이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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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걔한테 물려서 큰일났다. 아하! 보라코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먹고. 아 저거 못 먹었다. 씨. 막대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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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놔둬 놔둬 놔둬! 따! 어! 무빙. 무빙. 아, 좀만 더! 세 개만 더 먹으면 돼! 아! 아! 세 개만 더! 세 개! 놔둬라! 놔라 이 자식들아! 제발! 저거! 카레벨 한 개만 더! 카레벨 한 개만 더 먹게 해주세요! 와! 아! 아! 진짜 열받네. 진짜 그 눈앞에 카라멜 한 개만 먹게 해주면 안 됐었는데 진짜. 어? 터도 말고 털도 말고. 아! 와 진짜 이거 너무 빡센데요 게임? 100개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으아! 아! 아! 아 이걸 물려? 아! 놔 이 자식아 놔. 다 무빙하면서 피 회복 좀 해주고 이건 쭉쭉 빨고. 어 어그로 끌린다. 이게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애들이 슬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우 어우 이거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스피드를 살짝씩 써줍시다. 너무 한꺼번에 쓰면 안 돼. 어, 붙어봐 따라와봐. 그래 레이싱 한번 해보자. 막대사탕 오케이. 풀스피드 쓰면 안돼. 82점. 막대사탕 무조건 먹어주고. 나이스. 이게 슬슬 할만하다. 이 정도면. 아 저쪽에 그거 하나 있거든요 카라멜. 자 이제 14개 남았습니다. 자꾸 14개에서 고비인데 이거 지나가면서 먹고 지나가면서 먹고 지나가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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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면 안돼요. 자 12개 10개 남았다 진짜. 좀만 더 카라멜 지나가면서 먹고. 나이스. 마라코다 괜찮아. 카라멜을 딱 지나가면서 먹어! 나이스! 나 쫓아온다!
네 개 막대사탕 먹으면 클리어! 아, 됐다! 아, 쉣! 결국에는 버그고 나발이고 제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물어봐 이 자식들아,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솔직히 이거 뭐 한 5분만 하면은 클리어 가능하겠지 했는데 몇 번을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도 클리어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100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뭐 할로윈 스킨들의 해금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 랩터. 야, 이번에 좀비 랩터. 그렇구만. 자, 이제 이런 녀석들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늪지 애들이 많네. 얘네가 약간 바다의 비보스 같은 느낌이구나. 자, 늪지 들어왔는데 막 느낌 봐봐요. 우와. 오, 징그러워. 그 조그만 물고기가 이런 무시무시한 놈들한테 쫓겼던 거예요? 너무하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딩거로 할로윈 챌린지를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100점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썩 쉽진 않습니다. 저도 진짜 마지막에 집중력 포텐이 터져가지고 깼지, 이거 사탕 100개 모으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